구독해주세요.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뿌입니다. 네, 오늘은요 바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사육하기 쉽고 굉장히 이쁜 도마뱀을 준비해봤습니다. 이 친구는요 사이즈가 나중에 커도 20cm 정도까지 성장을 하고 누구나 키울 수 있는 도마뱀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사육정보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보러 갑시다. 자, 짜잔. 자, 여기 앞에 있는 친구입니다. 자, 이 친구들이 바로 이름이 블루테일 스킹크라는 도마뱀이고요. 자, 지금 사이즈가 보면은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닙니다. 제 손이니까 이렇게 큰 사이즈는 아닌데 이 친구들이 나중에 성체가 되면 20cm까지 성장을 합니다. 오, 얘는 죽은 척을 하네. 자, 지원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꼬리가 지금 발색이 지금 안 좋은 편인데 발색이 좋을 때는 진짜 푸른 색깔의 발색을 띱니다. 지금 약간 보이죠? 색깔이. 자, 우와, 이 친구는 엄청 뚱뚱해.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핸들링을 하거나 집에서 만지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 친구는 좀 살이 많이 쪘는데 제가 귀뚜라미를 많이 줬더니 많이 먹은 것 같습니다. 자, 생김새는 우선 이렇게 생겼는데요. 자, 이 친구들의 사육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진짜 이쁘네요. 자, 우선은요, 자, 처음으로 준비해야 될 게 바로 에코워스, UVB 등 핫스팟,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물그릇인데요. 이 친구들은 물그릇이 항상 주위에 있어야 돼요. 있어야 이 친구들이 수분도 조절을 하고 물을 자주 먹는 도마뱀이에요. 먹이로는 칼슘제와 귀뚜라미인데 다른 도마뱀들이랑 사육방법이 거의 똑같아요. 낮에 활동하는 도마뱀이기 때문에 UVB 등이랑 핫스팟이 필요합니다. 주행성 도마뱀이고요. 수명은 거의 10에서 20년인데 거의 20년까지 산다고 합니다. 사이즈가 다 커지면 20cm에서 25cm까지도 커지지만 네, 생김새는 이대로 발색이 똑같이 간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먹이는 하루에 한 번씩 주셔도 되고 이틀에 한 번씩 귀뚜라미나 밀웜을 칼슘제를 묻혀서 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틀에 한 번씩 주고 있는데 먹는 친구도 있고 안 먹는 친구도 있고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작고 귀여운 우리 블루테일 스킹크 소개해드렸고요. 사육 방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바닥재에 에코워스 깔고 은신처 하나 만들어주고 물그릇 하나 넣어주고 UVB 틀어주고 핫스팟 틀어주면 어느 정도 온도와 환경이 조건이 갖춰지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쉽게 사육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키우고 싶으시면 도전 한번 해보시고요. 핸들링 같은 건 가능하지만 속도가 빠르니까 주의해야 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네요. 오늘은 인도네시아에 서식하는 우리 블루테일 스킹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